오늘 인사이트 시간에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한미약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 한미약품 첫 바이오 신약이자 네.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네. 올해 미국 시장 매출 목표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네. 이거 시작 굉장히 주목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호중구 감소증 이게 뭔가요? 네, 이제 호중구 감소증은 백혈구 안에서 이제 절반 이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된 걸 말합니다. 통상적인 정상 수치는 혈액 100만 분의 1 리터당 1800에서 7000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이 수치가 1500 이하로 감소된 걸 말합니다. 호중구 감소증은 주로 암 환자한테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서 이 수치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이제 급격히 이제 저하되는데요. 이 경우 추가적인 이 항암제 투여가 어려워져서 이제 어떤 부작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이름은 롤론티스, 미국 제품명은 롤베돈인데 네네. 이 한미약품의 첫 바이오 신약이잖아요. 네, 맞아요. 롤론티스는 이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신약 가운데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은 첫 제품이고요. FDA 실사를 통과하고 한국의 평택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최초의 신약입니다. 롤론티스는 2022년 9월에 FDA의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때 나름 미국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블록버스터 잠재 후보군으로 뽑혔습니다. 블록버스터라는 것은 연매출 1조 원 이상 의약품을 말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롤론티스가 2027년 미국 시장 점유율 8%, 매출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억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면 이 연매출 1조 원대 의약품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 롤론티스의 미국 매출 추정치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요? 굉장히 네. 큰 수치죠. 네.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한미약품 영문 IR 자료를 봤더니 롤론티스의 올해 미국 시장 매출 예상치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의 영문 IR 자료를 다시 비교해 보니까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20억 원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분기 만에 매출 추정치가 3분의 1토막 난 건데요. 예상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4분기 IR 자료에는 2024년 7.8%, 뭐 2025년 10.6%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아놨는데 올해 1분기 영문 IR 자료에는 이런 시장 점유율 수치도 빠져 있었습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현재 롤론티스의 분기마다 미국 매출 수치는 200억 원, 그러니까 연매출 약 800억 원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당초 매출 예상치랑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 그 이유도 취재가 됐나요? 네, 한미약품 측 얘기 들어봤더니 네. 이제 미국 판매 대행사가 바뀌면서 그렇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 판매를 맡고 있는 곳이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라고 미국의 제약사였는데요. 이 스펙트럼이 미국의 어설티 홀딩스라는 또 다른 이제 제약사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가 조정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산정하는 이 주체가 달라졌다. 네. 이런 설명입니다. 한미약품은 스펙트럼에 지난 2012년에 이 롤론티스를 기술 이전을 했고요. 스펙트럼은 지난해 4월에 어설티오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롤론티스의 판매, 개발권 모두가 어설티오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지난해 4분기에 제시된 수치는 그러니까 스펙트럼 파마슈티컬스가 제시한 수치고 올해 1분기에 이제 다시 제시된 수치는 어설티오가 전망한 수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티오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니까 기대만큼 수요가 증가하지 않아서 목표치를 낮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롤론티스가 이제 공공보험 환급 대상 의약품 목록에 이제 등재가 되면서 네. 수요가 막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잘 팔리지 않아서 네네. 예상치를 낮췄다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잦나요? 아니면 이례적인 일인가요? 어때요? 이제 대형 제약사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이.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예상치를
대형 제약사일수록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목표치가 낮아진 경우는 저도 조금 이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미국 시장에서 호중국 감소증 신약 경쟁 상황은 어떤가요? 아까 그 뭐 공공보험 환급대상 의약품 목록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궁금해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호중국 감소증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처음 약을 판 곳이 빅파마 암젠, 이 암젠의 뉴라티스라는 제품입니다. 예. 이 뉴라티스가 뉴라스타입니다. 뉴라스타의 네. 미국 물질 특허가 2015년에 만료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약을 따라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뉴라스타의 바이오 시밀러는 한 6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들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랑 뉴라스타랑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뉴라스타의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2018년에 첫 바이오 시밀러가 나온 이후부터 이게 꾸준히 이렇게 떨어져서 한 3년간 70% 이하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도 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쟁 점유율을 이렇게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는 진단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 시밀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바이오 베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호중국 감소증 치료제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보다 훨씬 우월한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이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일단 오리지널 이 의약제에 대한 좀 경쟁을 어쨌든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냥 바이오 시밀러보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느낌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이 파일을 가져오려면 한 개 카드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보안이 있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롤론티스의 기능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그런 임상 시험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빨리 맞춰가지고 적용 범위를 확장시키겠다. 이게 한미약품의 이제 히든 카드입니다. 앞서 제가 호중국 감소증 치료제는 주로 항암제를 투약한 환자들한테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 호중국 감소증을 투약을 하려면 이 항암제를 맞은 지 24시간이 지나야 하루가 지나야 이 치료제를 맞을 수 있거든요. 기존의 치료제는 그랬는데 한미약품은 이제 항암제를 투여받은 당일날에도 이 호중국 감소증 롤론티스를 맞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이 돼야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임상 시험을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적으로 집이랑 병원이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제 하루 입원비도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 롤론티스 호중국 감소증 치료제를 투약하기 위해서 하루 더 병원에 있는 것도 부담일 수 있는데 이제 한미약품이 이런 점들을 캐치를 해서 당일날 맞고 환자가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약 편의성을 높이면 시장에서의 수요도 늘 거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전임상 시험을 해봤던, 그러니까 임상 시험의 전의 단계 동물 시험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런 걸 했었을 때 좀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미약품은 이제 밝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상 일상 환자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고 올해 말까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마쳐서 내년 정도면 이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임상 일상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오면 2상, 3상을 진행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미약품 얘기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한 나흘 상승 오름세를 보이다가 오늘장에서는 현재 구간 2%대 내림세 보이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출사표를 던진 두 회사의 좀 다른 행보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난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사로 잘 알려진 지노맹 컴퍼니가 5,800억 원 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에 지노맹 컴퍼니가 ADC 항체 후보 물질을 스위스 제약사에다가 5,86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국내 기업 중에선 최초로 ADC 항체를 기술 이전한 사례인데요. 특히 이 후보 물질은 지노맹 컴퍼니가 자체 개발한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발굴됐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술 자체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해당 기술 이전 건으로 이 주가도 좀 많이 올랐던데, 그런데 이제 ADC 항체라고 하면 마이크로바이옴이랑은 좀 다른 종류입니다. 네, 다른 종류입니다.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주식 시장에서는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노맹 컴퍼니는 이제 계속 3년 정도 이제 다각화, 사업 다각화 하는데 계속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만 매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 사업, CDMO 사업을 하는 미국의 해외 기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일색이던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를 신규 타깃 항암제, 그리고 ADC 항체 개발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를 했고, 관련 인력도 계속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닌 ADC 쪽으로 이제 대규모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노맹 컴퍼니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하면서 주가도 크게 반응을 했고, 좀 이렇게 호재성 이슈에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지노맹 컴퍼니랑 상반된 행보를 보인 곳은 어딘가요? 네, CJ 바이오사이언스가 꼽힙니다. CJ 제일제당이 2021년 7월에 천랩이라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을 인수해서 CJ 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한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섰는데요. 이 회사는 2025년까지 파이프라인 10개 확보, 그리고 기술 이전 2건을 성사시켜서 독보적인 글로벌 1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CJ 바이오사이언스 상황은 그렇게 좋진 못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일단 주가만 봐도 CJ 제일제당이 인수했을 당시 주당 가격 4만 원 대비 현재 66% 정도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배경으로는 뭐 대내외적인 뭐 환경도 있고, 기업의 이제 추가 이제 전략이 좀 부재하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옵니다. 일단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유한 이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고형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지노맹 컴퍼니가 미국 지노맹 컴퍼니가 임상 이상에서 이제 좀 압도적인 데이터를 내면서 이 지노맹 컴퍼니 후보 물질을 좀 밀렸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또 회사의 이제 실적 캐시카우가 돼야 할 유전체 분석 서비스, 그리고 뭐 헬스케어 뭐 서비스 성과, 이것도 그다지 좋지 못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 매출 90% 이상이 지금 현재 유전체 분석이랑 헬스케어 서비스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매출 규모가 보면 최근 3년간 40에서 50억 원대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최근 3년간 발생했던 부동산 임대 수익도 이제 올해부터는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매출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석지영 기자와 함께 빠르게 이 세국 기업의 현재 현황들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석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